저희가 공백기를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컴백 활동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얘기를 하고 이제 회사와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앨범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다이아 유닛이라는 앨범으로 나오게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쁜 플라워 포 시즌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저희 멤버들은 이제 다음 앨범을 또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활동도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말고 네네.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앨범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또 그것 또한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율적인 참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외에 친구들은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본인의 의사를 제일 존중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들이라고 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희 다이아 친구들 네, 다이아 멤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다음 앨범에서도 사실 이번에 다이아 유닛으로 이렇게 컴백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이제 멤버들의 빈자리도 솔직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앨범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저희도 기대하는 모두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